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인 남녀들이 벽에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뷰티풀 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뿔뉴스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뿔뉴스입니다. 회사 직장 동료가 벽만 보면 자꾸 물구나무를 서요. 물구나무를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벽만 보면 그 자리에서 물구나무를 선다니까요. 제보를 받은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벽을 딛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서면 주름이 덜 생긴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뿔뉴스입니다. 네, 김만 피부과입니다. 저 물구나무를 서면 주름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뭐라고요? 물구나무를 서면 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전문의가 답변조차 꺼려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랜 물구나무 서기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않아 직립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술을 받을 돈도 없고 민간요법이라 좋다는 말에... 날이 갈수록 동안 외모를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서민들이 큰 비용을 투자하여 시술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소문만 믿었다가 큰 화를 입는 사람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뿔뉴스 실험실로 가보았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지 않고도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화장품들을 가지고 실험할 예정입니다. 수분 함량이 20에서 25%라면 겨울철에는 수분량이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과 콜라겐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면 재생이 쉽지가 않고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미리미리 노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안티에이징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되 유수분 밸런스를 맞췄는가인데요. 즉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의 함유만큼 보습에도 얼마나 신경을 쓴 제품인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네 제품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물구나무 서기보다 훨씬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일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뿔뉴스 김민지였습니다.